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마무리 짓고 시간이 좀 주어지면 정비법 일부까지 할 계획입니다. 아, 지난주 우리가 도시개발법 일부 했고요. 오늘은 이 요약지, 핵심 요약지 122페이지. 도시개발법상 시행 방식 중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을 체크하겠습니다. 이 수용 사용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시행 절차상 가장 먼저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해서 그 사업장을 이렇게 고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개발 계획을 수립고시할 때 지정권자께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시행자도 정해서 보냈죠. 이 시행자는 도시개발점은 절대 수용 방식 때는 시행자 지원을 못 받죠. 그에 이제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 12명이 있는데 12명 중 11명이 시행자 지원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뭐 공공사업 시행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업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약조로 국지전공이다라고 딱 새겨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걸 알고 계셔야 되죠. 국가, 지방, 사단체, 지방공사, 정부 출연하는 2명, 국가철도공단,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기관은 토성관철면, 한국토지이동사, 한국수정사, 한국농어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미공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결되죠. 그 다음에 민간개발사업시행자들이 있죠. 공동출자범도 있고요. 자, 이 시행자에게는 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서 수용 사용 후 대상인들은 토지 세부 목록을 담아서 이 개발계획을 고시한다. 이걸 세부 목록 고시라. 이때 수용권이 부여되죠. 시행자에게. 그래서 이 시행자 이 구역 지정 고시하고 나서 늦어도 3년의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인가 고시에 떨어졌다. 그러면 2년에 사업에 들어가죠. 사업에 착수를 하는데 그때 그 도시법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이미 수용권 발동받았으니까 시행자라면 그 자가 행위 공공사업 시행자든 민간 사업 시행자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토지 등을 다 수용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시행자 중 이제 교지보입니다. 122표 보면 이 시행자는 이렇게 공공사업시행자도 있고 민간사업시행자도 있고 공동출자범이 있는데 이 공공사업시행자라면 바로 이 토지 등을 수용사할 때이 안에 있는 토지소재 동의가 전혀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이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공공사업시행자인 국정원은 이 안에 있는 토지소재 동의 필요 없이 바로 수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민간 사업 시행자하고 공동 출자 법인은 수용을 하게 한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수용을 법에서 허용하느냐? 바로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 아예 소유해야 됩니다. 자기가 토지를 써야 돼. 얼마를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지소의 총수에 2분의 이상의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만 민간사업시행자 공동출자법은 수용이 가능하죠. 이게 중요해. 누구는 수용할 때 동의 필요 없는가? 국지정보. 이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내용이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연결되고 있고요. 이 수용을 하게 될 때는 법대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할 때 적용하자는 법이 공치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업할 때도 역시 공치법을 준용하지 않겠습니까?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여기서 두고 있다. 공치법은 공익사업 시행자들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취득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에 대한 특례로서 이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 후 대상인 토지 세부 고시가 있었다면 수용 그때 발동됐으니까
이걸로써 가름함이 되는 것이지 공치법상 또 사업인점의 고시 받을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 공치법상 사업인점의 고시가 있었던 걸로 보는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개발계획 등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들은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가 있는 경우 이때다 실시의 고시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은 그 사업 시행절차상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 공치법상 사업인점 고시가 있었던 거 간주가 되지만 도시개발법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다 이걸 꼭 구분하실 것 중요하다 그리고 보상 금액을 협의해서 결정하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한 걸 재결신청이라 하죠 재결신청은 공치법은 사업인정부터 1년 이내 해라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특별한 기준으로서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기간 이내만 해줘라라는 특례가 있다 이런 특례를 취하고는 공치법을 준용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 4번 이 시행자들 수용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1차적으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수용을 넘어갈 때 좋게 협의 매수에 들어가죠.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돈 많이 달라고 하면서 버틴다. 그때는 부득불 강제로 그자의 의사에 반해서 법적 절차 거쳐가지고 그자의 재성을 시행자가 취득하는데 이걸 수용이라고 그랬죠. 수용할 수밖에 없죠. 수용할 때는요. 수용당한 자에게 보상할 때 현금을 사용한 측입니다. 자, 그런데 협의 매수를 들어갈 때요. 시행자가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협상합니다. 토지 소유자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도시개발사로 조성된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아파트를 대신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실래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오케이. 매수금이 내가 지금 그 땅값으로서 10억을 받을 게 있다. 시행자한테 매수금으로. 근데 그중에 5억만 나한테 현금 주시고 5억이 상당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인 그 다가구주택을 질 수 있는 땅을 준다든가 아예 아파트를 한 채 만들어서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표시하면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증서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 증서는 뭐냐? 토지상환채권이다 그랬죠. 이 토지상환채권은 아주 중요해서 시험에 꼭 출제가 된다. 자, 그래 이제 토지상환채권은 그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발행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빠질 게 없다. 누가 발행을 하냐? 시행자. 시행자에 무조건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가 아니면 지정권자도 발행 못한다. 알아두시고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자다. 그러면은 이 자들은 발행 시 승인을 보증을 받을 필요 없어요. 보증을 받을 필요 없지만 이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에는 바로 반드시 자기가 부도날 때를 대비해서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럴 때 발행할 때 발행 규모는 바로 일반한테 분양할 토지의 분양할 건축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보다 중요하고 발행할 때는 발행액수 작아지고 지정권자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기 때문에 지정권자의 시행자 빼고 나머지 시행자만 발행 객자서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아야 된다 알아주시고 이때 발행을 하게 될 때 발행 방법 반드시 내가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원한다 그러면 원하는 자의 이름을 딱 써서 증권 주죠. 이걸 기명증권 한다. 무기명증권 절대 안 된다. 우리 공법에서 기명증권으로 하는 것은 상환이 나온 것 두 개 있다. 지금 토지상환채권하고 주택법상 주택상환채권 있죠. 그래서 이 상환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기명증권이다. 기명증권이다 이렇게 기명증권 이름을 써서 주는 거예요. 무기명증권 안 됩니다. 이 토지상환채권을 A가 받아갔다면 A라는 자가 그걸 다사한테 명의를 이전할 수 있냐? 오케이. 이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틀린다. 그래 그걸 내가 넘겨받았다. 권리를. 그러면 명의변경을 해야 되겠는데 명의변경은 시행자한테 가서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내가 이걸 넘겨받았으니까 내가 취득자이므로 나의 이름과 성명을 기록해 주세요 해서 기록하고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그리고 채권 증세도 취득자의 승인과 주소를 기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으로 목조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상하증의 이유는 누가 정하냐? 발행자가 정한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4페이지 선수금이 나있죠. 이 선수금도 무슨 방식 가지고 사발할 때 나오는 용어냐? 수용상방식. 수용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자일 때만 선수금이 나온다. 이 시행자들 수용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 사업자금 조달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부도나서 사업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이 자기가 소유권을 다 넘겨받았다. 원주인들한테. 그러면 자기 것이죠. 아직 개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원영지랍니다. 그래. 여기 도시발굴 안에 논밭 야산이 있다. 그러면 아직 개발되지 않다는 게 원흉이라 하죠. 그리고 도시발사업을 진행해서 구획정비사업 해가지고 끝냈다. 딱딱 구획정비 해가지고 끝냈다. 그럼 이건 조성된 토지라 하죠. 이런 원흉지도 공급해서 개발케 할수 있습니다. 돈 받고 할수 있어요. 그 원흉지는 전체 도시발굴 면적 3분의 1 범위에서 지정권자에서 승인받고 국지공항한테 공자 학용으로 쓰고자 한 자에게 바로 매각해서 팔수 있죠. 또 조성된 토지를 이제 공급해서 팔아요. 이때 원영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을 전부를 땡겨 쓸 수가 있죠. 이걸 선수금이라 합니다. 미리 선 받을 수 동금에서 이걸 선수금이라고 했죠. 이 돈을 먼저 땡겨 쓸 수가 있어요. 땡겨 쓸 때는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땡겨 쓸 수는 없다는 거 알아주시고. 시행자치가 지정권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세안 받고 그냥 이 선수금을 받아 쓸수 있지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아 쓰려면 꼭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된다. 특히 민간 시행자인 자들은 공사 진척률 10% 이상 도달할 때만 선수금을 받아 쓸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선수금을 미리 땡겨 쓸수 없다. 받으시고 조금 전에 원영이란 말 나왔는데 원영지도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일 때만 적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하셔. 원영지는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돼 있지 않는 우월의 상태의 토지다 이렇게 해. 이 원영지는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서 원영지 개발자에게 공급할 수가 있는데 원영지 공급 개발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원영지를 공급할 때 공급 면적은 도시발굴 전체 면적 대비 얼마 이내만 가능하냐. 원영지가 세자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지 2분의 1 하면 틀리겠다 이거 꼭 아십시오. 3분의 1까지만 가는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이 원영지는 싸게 공급되는 땅인 만큼 아무에게 공급하는 거 아니고 법정된 자에게, 법에 규정된 자, 국지공하고 학교 공용으로 직접 이용을 하는 자에게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공급가격은 감정평가법을 통해서 감정가격을 딱 매겨놓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감정가격에 따라 만약 시행자가 기반세 같은 공사비를 들여놨다. 그러면 그 공사비를 더하여 감정하겠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자하고 원영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원영지를 공급받은 자들은 아주 싸게 공급을 받아갔으니까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10년 동안은 팔아먹지 말라라고 규제합니다. 다만 누가 원영지를 공급받았다면 이런 매각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영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이 되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이내에 범해서 원영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그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원영지 공급받았다면 즉각 팔아먹어도 된다. 누구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원영지 개발자들은 원영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해서 공사 끝났다면 공사 완료일부터 5년. 그리고 원영지 공급받아가지고 개발 안 끝나고 그냥 10년까지 갔다. 그러면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매각을 못해요. 다만, 공급계약 체결해서 바로 원영지 넘겨받았다. 근데 공사 안 하고 끝까지 온 10년까지 가게 되겠다. 그리고 원영지 공급받아 개발해가지고 공사 끝났다. 그러면 그 공사 완료일부터 5년, 또 원영지 공급계약 체결부터 10년 중 빠른 기간 내에는 원영지 매각제를 받는다는 거. 받으시고 이 원영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꼭두 가지 정도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로 한정된다는 것꼭 알아주시고 매각 제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십시오. 그다음에 6번
125페이지 6번 보면 수용 상방식에 따라 이제 개발해서 조성된 땅이 나왔다. 이렇게 이 땅을 이제 감정 평가법을 통해서 다 감정각을 매겨요. 감정을 딱 매겨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라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시행자와 지정권자에 제출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이걸 팔아먹죠. 팔아먹는데 감정가격이 최저가가 돼야 하건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도 합법적인 경우수를 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아주 공익성이 강한 그런 땅으로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을 허용합니다. 어떤 용지냐? 학교 용지라든가 공공청산지를 일반한테는 공급할 수 없고 국가 지자체관 주거 등 이런 공공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해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임대차 용도 공급할 때도 그렇고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장부지로 공급할 때도 그렇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무료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팔아먹을 때도 바로 감정가격으로 공급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유료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자에게 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매각할 때는 절대 감정가격 이하로 매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내용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니까 가로 3번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될 때에는 아까 감정평가분을 동원해서 싸 감정가격을 매겨놓는다고 그랬죠.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고로 입찰한 적이 낙찰해서 팔아 것이 원칙인데 외주로 추천 방법을 통해서 분양을 수익약 방법을 통해서 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추천 방법을 통해서 분양할 수 있는 토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어떤 용도로 이 조성된 토지를 분양할 때는 추천방을 통해서 분양을 해도 되냐. 첫째, 330평대 이하인 단독주택 건설용지. 둘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셋째, 공공택지, 주택법상. 그런 용도로 공급한다. 그러면 추천방으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 이런 네 가지를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행자가 땅 받아갈 사람 와서 땅 받아세요라고 계약서 써서 주는 것이 수익약인데 이 수익약의 경우는 부정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엄격한 규제를 합니다. 야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익약으로 공급이 가능해 라고 규제하는데요. 어떨 때는 이렇게 수익약봉으로 공급이 되었느냐. 바로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일반한테 분양할 수 없는 이런 공공지를 국가지자체에 공급할 때 그리고 바로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토지상환해줄 때 저 밑에 경쟁입찰 추첨하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달라붙지 않아서 바로 이해상 유찰될 때 이때는 수익약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2번 정말 그 좋지 않은 시설 유지관리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그 시설 관리한테 공급할 때 그리고 4번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쓸모없는 땅들 이런 것들은 수익약으로 공급을 해도 합법적이다. 그리고 127페이지 각종 동요권은 이미 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보시고 5번은 참고 6번 보십시오. 넘어가셔서 128쪽을 보겠는데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이 나와있죠. 이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도 함제가 나옵니다. 양은 좀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토지상환증을 공부했는데요. 이 토지상환증권하고 141페이지 이 토지상환증권하고 141페이지 도시개발증권을 꼭 비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을 먼저 보실까요? 141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채권이 나옵니다. 먼저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자냐? 시도사인 지자체장이다. 발행이 하게 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행하냐?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군객 시설사업이 뭐 도로 공원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해서 이 채권을 팝니다. 이 채권을 지자체장이 시도사가 발행해서 팔아먹을 때는 발행 총액하고 상환 방법 이런 것에 대하여 미리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 시도사를 책임지고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또 광역자치단체장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서가 있어요. 그게 행정안전부죠. 그래서 행정안전부한테 승인받지 국토교통장이 아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발행할 때는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으로 전자등록으로 양자택에서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했죠. 발행할 때는 발행에서 와서 지정권자 승인받았죠. 그리고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지권만 가능했죠. 이것들을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토지개발채권은 이율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이율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근데 아까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했던 것이죠. 5번 상환기간. 이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보면서 조례로 정합니다. 근데 아까 토지상환채권은 언제 상환합니까? 수용상망수로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다. 중음사 떨어졌다. 그때 수익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6번. 이 도시개발채권의 승인 해가지고 아까 했죠. 상환 방법 발행 총에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 행정안전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번 소멸시가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이 도시개발채권은 원금은 상환일이 도래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몇 년 이내에 안 찾아가면 깽이냐? 바로 5년입니다. 이자 상환일이 도래했다면 빨리 찾아가는데 2년 동안 안 찾아 멍하고 있다 그러면 소멸시가 완성돼 못 찾아야죠. 그런데 토지상환채권이랑 소멸시효 자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매입의무자. 이건 매입의무자가 규정되어 있죠. 야, 이런 경우는 꼭 이 채권 사야 돼 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냐. 바로 공공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도급계약 체결해서 공사 하나 따라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도 사야 되고요. 민간 시행자로서 시행자 지정 받은 자 사야 되고요.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56조 보면 개발행 허가 대상이 6가지 있죠. 건공, 토토토물. 이런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다 사는 게 아니고 개발행 허가 대상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한 자. 이게 중요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한 자가 이 도시발전권을 사야 된다고 아시고. 그 다음에 중도 상환. 내가 사야 할 금액이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잘못 계산해서 2,000만 원 샀다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분은 중도의 상환 요금을 내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야 할 의무가 없는데 내가 잘못 샀어. 예컨대 내가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건 중,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았다.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내가 몰라가지고 이 채권 샀다면 그때 사야 할 의무가 없는데 샀으면 중도의 상환 요금 할 때 중도에 내줍니다. 그리고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때 이거 채권을 샀는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나의 잘못 없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취소했다. 개발에 취소했다. 그때는 이 바로 토지 도시발채권 중도 상환을 허용합니다. 그런 걸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11번 이 토지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을 여러분이 저 무슨 A군에 가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겠노라고 미리 샀습니다. 이 채권을 어디서 파냐면은 한국예탁결정 11번 나와있죠. 한국예탁결정에서 사고 그리고 매출을 하는데 파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A군에 가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겠나라고 해서 그 매입필증 끊어서 처음부터 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냈다. 공사했다. 그러면 그걸 접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 허가권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매입필증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냐?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 시간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바로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